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텃밭 농사를 300%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텃밭 농가들은 대부분 적은 면적의 재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적은 곳에 내가 먹고 싶은 채소를 다 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재배 방법과 수확 시기와 성장 속도를 잘 알고 텃밭을 운영하면 기존에 재배하던 것에 최대 두세 배까지 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차례는 첫째로 틀밭 재배 이야기고요. 둘째로는 채소의 성장 속도와 수확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틀밭 재배입니다. 지금까지 예전 방식대로 농사 짓는 것과 틀밭의 차이를 실제 상황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다 상추를 심었는데 채소를 심은 곳 두둑과 사람이 다니는 통로인 고랑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둑과 고를 합한 넓이에 상추를 얼마나 심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 방식, 즉 관행농으로 심은 상추를 보시겠습니다. 한 이랑에 한 줄로 심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심는다 해도 세 줄로 심을 수 있겠죠. 두둑 정점에 지금과 같이 하나를 심고 양 옆으로 하나씩 더 심어서 세 개까지 더 심을 수 있겠죠. 자,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틀밭에 심은 것을 보시겠습니다. 틀밭은 두둑이 80cm이고 고랑, 그러니까 통로가 40cm이니까 넓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 10cm가량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다섯 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농으로 심은 것에 비해 40%에서 최대 60%가량 더 심은 결과가 나옵니다. 틀밭이 아니다 하더라도 틀밭 형태로 채소를 심는 것이 더 많은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틀밭을 하면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잎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잎채소 말고 고추나 가지, 배추와 같이 큰 채소들은 오히려 이랑 재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잎채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를 이야기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채소의 성장과 수확 시기에 따른 섞어 심기를 하여 최대한 수확량과 노동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은 면적에 원하는 모든 채소를 다 심어 먹을 수는 없어도 채소가 자라는 속도와 수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함께 섞어 심기를 하면 두세 가지를 한 번에 재배하여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채소는 청경채와 근대, 그리고 케일과 알타리무입니다. 이곳에 네 가지 채소를 심어서 수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일러둘 것은 같이 심으면 좋은 채소와 안 되는 채소와 같은 식물 궁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물이 식물학상 분류인 과별로 같은 특성에 대한 병충해와 필요한 비료 성분과 같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수확 시기에 따른 재배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텃밭 생활을 위해 섞어 심기를 하여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텃밭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초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주 전 이곳에 세 가지 잎채소를 심었습니다. 모종은 전기장판을 이용하여 이곳에서 직접 기른 모종을 심었습니다. 4월 8일에 업로드한 텃밭 모종 쉽게 기르기 편을 보시면 모종 기르는 방법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경채는 한 줄에 6개에서 많게는 8포기를 심고, 근대는 한 줄에 3포기에서 5포기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며 심었습니다. 청경채만 보면 줄과 줄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그것은 근대의 크기를 고려하여 넓게 심은 것입니다. 청경채는 수확 시기에 한 포기의 지름이 약 12cm쯤 되었을 때 수확하려고 하니 폭 80cm인 틀밭에 약 6개에서 8개를 심은 거고요. 근대는 수확 시기에 폭이 약 20cm쯤 되었을 때 수확할 것이기 때문에 4~5개를 심은 것입니다. 청경채는 파종 후 40에서 5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수확이 빠르죠. 보통 청경채는 땅에 직접 파종을 해서 가꾸는데 저는 포트 재배를 하여 한 달가량 포트에서 키우고 이곳으로 옮겼으니 모살이 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주일 후부터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큰 것부터 차례대로 수확하면 되지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모든 청경채의 수확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청경채 씨앗 한 봉 심어서 볶아 먹고 김치 해 먹고 이웃과 나눠 먹었는데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올해도 양은 마찬가지이니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할 듯합니다. 우리 텃밭 가족분들 가운데 청경채 요리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먹기 좋았던 것은 고기와 함께 볶아 먹는 것이었는데 왜 청경채가 중국식 요리에 많이 등장하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경채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청경채 수확이 끝나면 바로 근대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청경채를 수확하는 동안에 근대는 성장 속도가 청경채보다 느리기 때문에 수확하지 않고 있다가 청경채 수확이 끝나면 바로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청경채를 수확하고 다시 밭을 정리하여 근대를 심는다면 한 달 이상가량 근대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니 텃밭 농가는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텃밭 밥상 차리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작물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작물을 수확한다면 좁은 땅을 200% 이상 이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대는 심고 두 달 정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두 달가량 수확이 가능합니다. 다 자란 잎만 따내면 되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5월 중순에 수확하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관리만 잘 해준다면 더 길게 수확할 수도 있죠. 잎채소는 잎을 자주 따주면 꽃대가 늦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잎을 너무 안 따주면 또 꽃대가 바로 올라와서 수확하는 기간이 줄어들지요. 이것은 식물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몸을 키운 다음 자손을 위해 꽃과 열매를 맺는 생장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성장한 채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잎을 계속 따주면 계속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잎을 계속해서 따서 드시면 꽃대가 늦게 올라오니 오랫동안 많이 먹을 수 있고 잘 자라게 놓아두면 한 번에 수확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빨리 늙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똑똑합니다. 식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주 나빠지면 영양생장에서 바로 생식성장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잎을 딸 때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놓아두고 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려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라고요. 본인이 죽기 전에 어떻게든 자손을 만들어서 번식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근대 잎을 어느 정도 남기면서 수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나 쌈채소는 텃밭 효자 종목입니다. 텃밭이 가까이 있어서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최상의 채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올 수 없는 분들이 쌈채소 농사를 지으시면 벌레에게 좋은 일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레 밥상만 가득 차려놓은 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고구마, 옥수수, 감자처럼 구황작물을 심어 놓으시면 자주 와서 살피지 않아도 기본은 해주니 딱 좋은 텃밭 품종인 듯합니다. 근대를 한참 수확하고 수확을 마칠 때쯤이면 7월 중순이 됩니다. 여름 장마에 마무리되는 채소들이 많습니다. 근대도 그중 하나이지요. 근대를 다 수확하면 청경채 심었던 자리에 알타리 무실을 8월 초부터 15일 사이에 파종하면 됩니다. 11월에 알타리 무를 수확하여 알타리 김장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좁은 땅을 300% 이상 활용하여 잘 쓸 수 있습니다. 케일은 가운데 한 줄로 심어 놓았으니 그때그때 따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됩니다. 좁은 땅을 잘 활용하는 법 어땠나요?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